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승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이 안녕하세요. 윤명철의 역사대학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고구려사와 함께 동아시아 해양사인데요. 최근에 독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독도 갈등, 독도를 넘보는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제목으로 독도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봤습니다. 제가 바라본 독도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게 한국과 일본 또는 일본과 러시아 또는 동해 문제가 아니라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발생한 동아시아 질서 재편 문제 그리고 세계 질서 재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거기는 대륙 세력인 러시아 그리고 해양 세력인 영국이 있고요. 그 밖에도 일본과 그리고 멀리는 미국 이런 나라들의 역학관계가 작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당연히 동아시아 질서는 물론이고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놀라셨겠지만 독도 상공에 러시아 군용기는 물론이고 중국 군용기까지 침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독도 자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과연 어떤 섬인가? 제목은 독도의 잔과 역사, 그리고요 고구려 발해인들도 배 타고 지나간 섬이라는 부제를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좀 놀라셨을 겁니다. 고구려 발해인들도 배 타고 지나간 섬.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구려인들, 발해인들도 동해를 항해서 일본 열도로 가고자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울릉도와 독도를 보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해양사를 전공하는 저 입장에서 그리고 이 분야에 관한 논문을 많이 발표한 저로서는 이미 수차에 걸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점에서 독도의 자연과 환경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재미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은 독도인데요. 홀로섬 독도 아니면 돌섬 독도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독도입니다. 바로 한 달 전에도 제가 독도 아카데미에서 독도를 강의하기 위해서 울릉도를 방문하고 다시 그 수강생들과 함께 오랜만에 독도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동도에서 본 독도인데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곳이 동도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곳이 서도인데 동쪽 아래쪽에 만든 것이 새로 만든 일종의 부두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독도 동도의 위쪽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겠지만은 바로 이 부두까지는 갈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먹으시면 언제든지 독도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도 여러분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이라도 이 독도를 직접 방문하시면은 독도가 어떤 섬이라는 것을 일단 감성적으로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독도에 대해서 더 본질적으로 알고 독도를 대응해 간다면은 독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일본보다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985년도에 찍은 사진이니까 벌써 20년, 30년이 된 것 같네요. 30년이 넘었군요. 이게 1985년도에 찍은 독도 사진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는데요. 네, 역시 이것도 독도의 사진입니다. 동도에서 서도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보면은 가운데 섬이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이 섬이 독도, 동도, 가운데를 합쳐서 삼봉도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애매모호한 정말 충격적인 이 사진들을 보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고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바로 독도와 연관이 깊습니다. 결국 이토 히로부미와 연관된 상태 속에서 당시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조선과의 역학관계가 벌어졌고요. 결국 일본이 승리하면서 독도는 완벽하게 일본의 영토로 편입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은 일본에 합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들은 바로 완중근 의사와 연관된 것들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토 히로부미랑 안중근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독도 문제를 바라볼 때 이 기회에 안중근 의사도 한 번 더 떠올리자 이런 의미에서 사진을 배열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셨겠습니다만 특히 아마 이 사진은 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은 일단 하얼빈부터서 여순부터서 그리고 우스리스코 여러 지역에 있었던 사진들을 제가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잠시 동안 숨을 멈추고 바라보면은 가슴을 치게 하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현재 한국에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한국 상황이 돌아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안중근 의사와 관련돼서 제가 특별히 보여드리는 건데요. 안중근 의사는 바로 이른바 단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바로 왼쪽 약지 손가락을 잘라서 그리고 맹설했었는데요. 그때 이 단지 동맹이 맺어진 것이 과거 바레인들이 일본 열도로 출항하던 현재 러시아 영내에 있는 바로 그라스키노에 있습니다. 이 그라스키노 마을 바깥쪽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 안중근 의사의 단지 동맹을 기념하는 비가 서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도에 가는 것을 보시는데요. 이 사진은 1954년도에 독도 경비초소 및 비제막식을 찍은 사진입니다. 울릉도 독도박물관의 것을 제가 찍어온 것인데요. 독도 경비초소 및 비제막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독도는 한국의 실질적인 영토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으로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독도 문제를 보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도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바로 당시의 세계 질서의 재편 전략이다. 이럴 때면 대륙주의와 해양주의 간의 갈등의 소산인데 지금 21세기는 새로운 의미의 그레이트 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주의란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뉴 컨티넨탈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주의라고 제가 말을 붙였는데 신해양주의는 바로 뉴 오시아니즘. 그래서 제가 신해양주의란 말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요 수년 전부터는 오히려 대륙보다는 해양에서 말 그대로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주체는 미국과 중국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본이 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독도를 바라볼 때는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의 대륙주의와 해양주의의 대결 그리고 현재 입장에서는 신대륙주의와 신해양주의의 대결 구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그 문제의 큰 틀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지도인데요. 우리 역사 지도라고 해서 이 지도는 제가 1996년도에 기본을 그린 다음에 공개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정확히 이 지도는 다시 그 후에 2006년도경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때 다시 만든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특히 고구려에 관한 영토 부분이 눈에 띄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제가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동해, 남해, 서해, 그리고 동중국해에 그려진 선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선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항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역사상에서 우리 한반도와 대륙을 포함한 한륙도에서는 이렇게 일본 열도라든가 중국 지역을 향해서 다양한 항로가 개설이 되었고 해양활동이 매우 활발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동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망망대해 있는 동해를 횡단 또는 사단 또는 종단할 때 이 중간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항해민들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찍부터 이 울릉도와 독도가 흔히 말하는 동해 문화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특히 한민족 여러 구성원들에게는 울릉도뿐만이 아니라 울릉도와 함께 독도도 중요했다고 보는 겁니다.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 문제의 역사 및 현재적 의미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 문제는 일단 우리로서는 식민 질서의 완전한 극복입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되면서 그 무렵에 우리는 흔히 말하는 외교권을 상실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영토 문제인데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994년 이후에 이미 해양은 영토입니다. EEZ라고 그러죠. Exclusive Economic Zone, 즉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독도를 우리 영토로 하느냐, 일본 영토로 하느냐에 따라서 양국이 가지고 있는 해양 영토의 범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서는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동아시아는 흔히 말한 내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간에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등등의 해양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양 영토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볼 때 우리는 더더욱 독도를 비롯한 또는 이호도 등 해양 영토 문제에 대해서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보신 것은 일본에서 만든 해도인데요. 지도인데 보시게도 알겠지만 그들이 주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독도가 그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있으면 제가 많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일본은 이렇게 현재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고 이제는 초등학생에게마저도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독도는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뭐 간단합니다. 독도는 동해상에 있는 하나의 섬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섬, 아일랜드 개념에서는 좀 벗어나고요. 이른바 암초에 대한 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은 상대국인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독도는 이미 우리 해안경비대가 지금은 해경이 상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미 최종 독시를 시작을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독도의 주민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를 바라볼 때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울릉도는 당연히 우리 영토인데 그렇다면 독도는 어디인가? 일본이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이지 울릉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울릉도가 영토이니까 독도는 당연히 우리의 영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속에 부속된 독도로 보는 것을 우리는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증명해 내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일종의 모자 관계라고. 즉 울릉도는 어머니 섬이라면 독도는 이른바 자식 섬이고요. 이런 것들은 큰 섬 주변에 있는 섬들에게는 모두가 해당하는 이론이나 용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자 관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조금 있다가 생활권이라는 개념 속에서 보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6세기 전 512년에 우산국이라는 이름으로 울릉도가 등장하거든요. 당시 유명하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신라 장군 이사부.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 신라 장군 김이사부입니다. 여러분들 이사부 그러면 성이 이씨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이 김씨이고요. 그래서 김이사부가 맞습니다. 이때 신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산국을 복속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동해상에 있는 조그만 울릉도란 섬을 복속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동해 해상권과도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렇게 울릉도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예를 들게 되면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표현한 듯한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왼쪽 그림 보시면은요,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동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동해라는 명칭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비석의 비문이거든요. 어떤 비석의 비문을 보니까 동해라는 말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혹시 이 비가 어떤 비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광개토 태양릉비입니다. 사실은 중국 지역에서 동해란 말이 나오고요. 우리도 동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각각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을 때는 동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중국은 동해 그러면은 동중국해를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이 지금 급팽창하고 있는 동해 함대도 실질적으로 동중국해 함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상에서 동해라고 불렀을 때는 현재 동해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요.
가리킬 수밖에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광개토대왕경운에 동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당연히 우리가 깊은 연관이 있었지만 제가 동해란 말의 확실성을 기약해서 이 자료를 찾아왔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초기의 지도들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때는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할 때 약간의 문제점, 약간의 미숙함, 약간 특별한 의도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의 크기가 방향이 바뀐 경우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쭉 예를 들었었는데 역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기록이라든가 또는 지도에서 울릉도가 독도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중 동국 여지승례에 보게 되면은 독도가 있고요. 대조선국 전국도에도, 대조선 전국도에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있고, 그 밖에 김덕은의 조선전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상에서 특히 일본 측과 연관돼서 일본 측에게 우리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안용복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용복 장군. 요즘에는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안용복이라는 이름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장군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상에 큰일 했기 때문에 안용복 장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다면 17세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일본의 막부와 울릉도 독도 문제에 관해서 특별한 일을 벌이고 거기에 대해서 독도가 당시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매듭짓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용복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안용복이 한 말이 있는데요. 독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에서 하루 거리인데, 물론 독도 울릉도 마찬가지죠. 일본에서는 닷새 거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건 당시 안용복 장군이 2차에 걸쳐서 일본에 갔는데 그 당시 때 길을 얘기한 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 일본인들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죽도, 즉 독도의 영유권을 이 영유권에 속해 있는 오도 열도를 통해서 시마네현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이것은 당시 이렇게 일본의 어부들이 독도에 상륙했을 때 우리 조선의 어부들이 그들을 쫓아내는 장면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당시 제가 그 공도정책이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고려 말까지 우리 민족의 해양 활동은 매우 활발했고요. 그들이 가진 해양력도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몽골, 즉 원나라가 된, 이미 원나라가 된 몽골이 일본을 정복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역사상에서는 여몽연합군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때 여몽연합군이 1차, 2차 전쟁을 벌였는데 특히 1차 전쟁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2차 전쟁에서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신풍, 가미까제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는데 당시 1차 전쟁을 준비할 때 고려는 4개월 반 만에 900여 척의 선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중에 300여 척은 굉장히 빠른 전선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고려의 조선 능력과 해양활동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당시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일본 정보를 원나라 정부가 기획한 것은 당시 고려가 가지고 있는 해양활동 능력, 국력을 소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고려는 굉장히 뛰어난 해양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이 이르러서 특히 조선제후리게 되면은 우리는 오히려 바다에 포위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는 때때로 그리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공도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공도정책은 당시 왜구들의 침입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명하에 섬들을 비우고 백성들을 육지로 소개시키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백성을 위한다는 미명도 있지만은 국토 방위를 포기하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진 해양 활동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당시 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체제에 순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공도정책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을릉도도 거의 공식적으로는 주민들이 안 사는 빈 상태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독도도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드디어 19세기 후반기에 가면서 을릉도가 본격적으로 조선 정부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시대의 흐름, 그리고 조선 정부의 인식이 확장된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미 세계 질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동해에서도 열강들의 선박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패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조선으로서는 을릉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을릉도 개척령이 반포가 되고 을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그 다음에 을릉도가 관할하는 구역을 현재 을릉도 전체 그리고 죽도 그리고 석도를 명시하게 되면서 독도가 우리 그 본격적으로 행정구역상의 명시가 되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 측은 이 울릉도와 독도를 어떻게 부를까? 최초 기록은 1667년입니다. 그래서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기에는 지금 현재 울릉도와 독도를 부르는 명칭이 달랐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울릉도를 다케시마, 죽도라고 부르고요. 독도를 오히려 마쓰시마, 즉 송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을릉도와 독도에 대한 명칭을 지금과 달리 불렀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결국 안영복 장군과 연관이, 안영복 장군의 그 행위와 연관이 돼 있지만은 결국은 당시 을릉도가 조선 영토라는 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지도를 보면은요, 비록 근대와 가까워지는 지역에 나타난 지도인데요. 이 지도는 서구 열강들에게 소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하야시 시에이가 삼국 접양 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즉, 일본과 그리고 당시 조선과 그리고 중국 청나라죠. 삼국이 연결된 지도를 그렸는데, 거기 보게 되면 하야시에이는 조선은 황색, 그리고 일본은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당시 을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몇 개의 지도들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대로 보면은 이 지도가 있고 확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본을 가르치는 지도와 색깔과 그리고 조선을 가르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울릉도와 독도는 이렇게 조선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가 유럽에도 알려졌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그 위에 만든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역시 조선국 전도가 되는데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울릉도와 독도를 이렇게 같이 우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색깔이 대마도 그리고 일본의 큐슈, 혼슈의 남부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역시 일본은 울릉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청나라에서 그 당시 때 만든 지도를 보더라도 이렇게 을릉도와 독도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당시 조선의 영토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을릉도, 독도, 특히 독도 문제가 있는데요. 독도 문제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 면들을 볼 때, 그리고 양국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건이라든가 지도를 보더라도 우리의 영토에 속했음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국제관계가 변하면서 강대국 일본의 논리가 작동하다 보니까 거기다 왜곡된 문서들을 만들게 되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또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일본 측에서도 이의 없이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심지어는 명치 유신이 성공된 일본의 근대 국가죠. 거기다 보면 1877년에 태종간의 지시에 보면은 을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는 무관계함을 명심할 것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외교관계가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근대가 되기 전까지는 심지어는 근대 직후까지도 울릉도와 독도는 바로 조선의 영토였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는 국제 질서가 변하면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미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변하면서 세계 질서의 변환의 축이 동아시아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울릉도가 역사에 등장했고 독도도 더불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국주의 러시아가 남진 정책, 즉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 남진 정책을 추진할 때 당연히 동해는 중요했고 동해 가운데 있는 울릉도와 독도는 거점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러시아는 울릉도에 두만강, 압록강의 목재 체벌권과 함께 울릉도의 목재 체벌권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뭐 당연히 일본은 반격을 가하고요. 그 이전부터 일본은 이미 울릉도 독도에서 울릉도 지역에서 목재를 체벌해 갖고 독도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어업작업을 벌였던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1904년도에 한일 의정서가 맺어지면서 울릉도에 망루가 설치되는데 이때 일본의 해군선과 외무성에서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시마네현이죠. 시마네현은 일본 혼슈에 쭉 중간쯤 가게 되면 후쿠현이라 해서 안쪽으로 쑥 들어간 부분인데 그것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울산과 거의 위도상으로 동일한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심한의 현이라고 부릅니다. 도군현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과거부터 신라인들이 진출해서 도착한 지역입니다. 그 심한의 현에 어부가 있었는데 낙가이 요사부로라는 사람이 독도의 어부를 독점하는 출원을 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일본은 준비했다가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영토를 편입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22일 날 심한의 고시 제40호로 편입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독도를 죽도라고 사용하기 시작했고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서류인데요. 심한의 고시 40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것이 1905년도에 2월 달에 이렇게 일본의 영토를 편입시킨 바로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1905년입니다. 이미 러일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 조선은 거의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만든 서류면서 행정 정책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오키제도인데요. 오키제도는 정말 독특한 곳이죠. 말 그대로 망망대해, 동해 망망대해 가운데 서쪽에는 울릉도가 있고 울릉도 동남쪽에 독도란 함초가 있고 그리고 쭉 다시 거의 비슷한 방향이지만 위도가 조금 낮은 곳에 가면은 오키제도가 있는데 그 오키제도입니다. 오키제도 앞에 조그만 이렇게 암초도 있고요. 그다음 이것은 오키제도에서 큰 섬인 도고섬입니다. 도고섬에서도 가장 큰 항구인 서양항인데요. 그 항구의 모습이고 그 항구에 가면은 여기 이렇게 간판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죽도는 이제도 어제도 오키의 섬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항구에도 부두에도 똑같이 이런 입간판이 서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키지도에는. 그리고 오키지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만은 가면 시마네현에도 가면은 또는 시마네현 마스에도 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독도요 돌아오라 라는 입간판이라든가 독도는 우리 일본의 땅이라든가 이런 간판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독도에 대해서 깊은 향수를 갖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5000년을